기사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홍대 밤거리는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팀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때도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을 숨긴 채 근무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27번 윽박지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과거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추 장관은 이번엔 장편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빚이 사상 최고치인 800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반면 기업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정부 재정 상황에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SNS에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BTS가 한국전쟁 70주년을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하자 중국 일부 팬은 한국산 불매운동을 주장했습니다.